코로나19 확산으로 결혼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면서 관련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관련 업계가 밀집해 있는 광주 웨딩의 거리는 개점 휴업하거나 문을 닫는 업체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.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 결혼 예복과 예물 등 관련 업체가 몰려있는 광주 웨딩의 거리입니다. 한 업체는 가게를 내놨고 또 다른 업소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. 한 컨설팅 업소는 코로나19로 일이 줄면서 종업원을 한 명으로 줄였고 수개월째 적자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. 결혼을 취소를 해야겠다라고 손님이 안 온 것도 문제지만 취소를 한다는 전화가 올까 싶어서 그게 더 두렵죠. 결혼 예물 없어도 사정은 마찬가지. 매장을 찾는 손님을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. 결혼이 줄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.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면서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고정 지출이 있는데 그거를 메꿀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죠.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광주의 혼인 건수는 500건으로 1년 전보다 21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코로나19 확산 탓인데 여행업계에 이어 웨딩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. 다 말도 못하고 그냥 퇴업하는 거죠 그냥. 그나마 또 웨딩 결혼 쌍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와보니까. 가을철 결혼 시즌을 앞두고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지역 웨딩업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. KBC 정지용입니다.